아파트 거실에는 방문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월패드 붙어 있죠. 그런데 최근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170여 세대의 월패드가 먹통됐습니다. 정전사고 때문이었는데 한전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돈 내고 고치라는 입장입니다. 강경모 기자입니다. 아파트 공용 현관에서 벨을 눌러봤습니다. 통화가 안 된다는 신호음이 울리다 곧 끊깁니다.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도 먹통. 문을 여러 번 두드려야 집주인이 문을 열어줍니다.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. 열흘을 훌쩍 넘기면서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들어올 때 초인종 누르는 것도 안 되고 여기서 엘리베이터 저희가 타는 것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. 지난 4일 이 아파트 일대에 정전이 발생한 게 발단입니다. 1시간 20여 분 만에 전력이 복구된 순간 과전압이 일어나 아파트 179세대의 월패드가 고장났습니다.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한국전력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.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지상 개폐기가 고장이나 정전이 된 건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어서 면책 사유가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. 월패드 수리 비용은 대당 23만 원. 현재로선 입주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다 부담하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일부 주민들은 일단 수리를 마친 뒤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